성공적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예. 자, 세상 만사가 마음먹은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산행을 하더라도 정상을 향해 가노라면 힘든 여러 난관이 있기 마련이고, 또 장사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으나 그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고, 젊은 청년이 군에 입대 하더라도 처음에 훈련소에 입대하여 소기 훈련 과정을 거치고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병사로서 국가 의무를 시작하며 자대에 배치한 후에도 전쟁에 대비해서 수시로 군사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세상의 이치죠, 이치. 자, 파생, 해외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선 선물 시장의 기본 지식의 바탕 위에 기본적 지식이죠. 해외 선물 및 기술적 분석, 차트 기술, 그 다음에 심리 기술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경험. 이 경험이라는 것은 시행착오의 극복과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면 어떤 시행착오 생기겠죠. 그러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거리 붕어빵 장사하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지요. 그래서 목도 봐야 되고 밀가루 반죽을 어떻게 해야지 더 맛있을까. 그다음에 들어가는 그거 보고 뭐라죠? 팥 이러니 맛 이런 거. 그러나 또 막상이 우리가 붕어빵을 제조해서 우리가 판매할 때 적당한 임금으로, 근데 너무 타서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게다 시행착오였죠. 제가 아는 그 부산의 트레이더 한 분이 그 붕어빵 장사를 해요. 근데 겨울에 워낙 목이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팔아요. 근데 그분은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근데 그 수익이요, 거의 1년이면요, 거의 억대 이상이 돼요. 그런데 해외 선물은, 붕어빵 장사는 잘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해외 선물 트레이더에서는 그번 돈을 전부 해외 선물 로 갖다 줘버려요. 저하고 이제 그 상담하다 보니까 부산에 그 아주 붕어빵으로는 유명한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장사는 잘해놓고 그 다음에 해외선물은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란 것이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 전술이 나오고 어떠니 레버리지 사용한다든가 수익을 극대화한다든가 하느니 그런 방법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꼭그 훈련 과정이 필요하죠. 경험의 바탕 위에 또 다른 뭐가 필요하겠어요? 경험이 있어. 시행착오, 극복과 훈련 과정.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 돼, 성장.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를 통한 심리적, 정신적 진보 과정이 필요하죠. 곧 정신적 자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에 임하면은 심적인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부터 대두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죠. 이게 심적 고통이죠.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이 거의 심리 부분을 제가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 부분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트는 보이잖아요. 근데 심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마다 어떤 성품과 자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 심리 부분은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옆에 사람들이 옆에 조언을 줄 수가 있죠. 근데 그 조언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딸려 있다는 그 뜻입니다. 자, 정신적 자산이란 시장의 변화와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시장의 환경도 있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차원의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자신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감, 또한 어떤 반대의 개념은 자신감 결여, 그 다음에 두려움, 반대적으로 용기, 신중한 용기, 이런 것들이 수익과 손실의 기회 인식, 그 다음에 무절제한 탐욕, 객관성의 결여, 헛된 망상, 이런 것이 하나가 돼서 이런 것들은 시장에 대한 매매자의 본인이 만든 정신적 구성 요소들이며,
시장은 절대 이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시장은요, 객관성이 있고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주관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항시 객관적으로 대하는 냉철한 이성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트레이더가 정말 성공적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개혁하고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오류된 정신적 구성 요소, 즉 부정적 심리적 구성 요소가 매매자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세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모든 새로운 변화는요,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인식을 못 했는데 어떻게 출발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매매자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 속에 오류된 부분을 알고 이를 자각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자신의 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정신적 자산의 어떤 바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자기 수용이라는 게 있죠. 자신의 단점, 그 다음에 약점, 그 다음에 부족한 점, 또 부정적인 믿음과 사고, 또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 등에 대해 인식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인식만 알면 안 돼. 이것을 아예 인정하고 바꾸려는 어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신의 모든 심리적 구성 요소에 대해 진솔하게 나열해 보고 점검도 하고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트레이더는 자기 관찰자가 되라 하느니, 자기 수용이 결여되면 자신의 부정적인 요인을,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된 어떤 부정적인 요인 이 자체를 부정을 해버려. 부정을 하게 되고 오류에 빠져서 효율적인 정신 기술을 배울 수가 없으며 성장 또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항시 자기 합리화가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들춰내야 돼. 그리고 공개를 해야 돼. 그러면서 조언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아예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감춰버려요, 감춰. 왜? 자기 합리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것에 오류에 빠지면은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자, 결국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현재 상태의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다음에 방어적인 거, 믿음의 체계, 이런 것을 인정하고 제거를 하고 제거하여 보세요. 인정이 먼저고 제거는 두 번째잖아요. 인정부터 하고 나서 그게 합당하다면 제거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뭘 하라 했죠? 반성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요소를 제거할 때 성공적 트레이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여 새롭고 긍정적 차원의 자신을 만들어 성장과 발전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요, 자기 잘못된 점을 자기가 수용하는 것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먼저. 자, 변화와 성장. 이것이 바로 성공적 트레이더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기 잘못을 먼저 자기가 수용하는 자세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하면 훈련. 시행착오의 극복과 훈련 과정을 통한 점진적 과정. 점진적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과정 속에서 동시에 성장, 변화를 통한 정신적 진보 과정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그곳, 성공적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미치려면, 이 그곳에 미치려면 미쳐야 된다 그 말이야. 훈련 과정 속에 기술과 정신적 성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가져온다? 아니다 이거지. 열정과 노력과 집념을 다할때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미치려면 미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 고쳐야 돼.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성공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예전에 뭐 10년 전, 오래전에 제가 트레이딩 할 때와 10년 전, 5년 전, 3년 전, 2년 전, 이게 변화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간혹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우리의 실수도 용납은 해줘야 돼.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용납은 하되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계속 훈련 과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거죠.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